나는 새 차를 사기로 결심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패턴은 I've decided 입니다. I've decided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decide가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I've decided. 난 결정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러면 새 차를 사다라는 말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새차 사다가 뭐예요? 그렇죠. Buy, 사다. A new car. 그렇죠. I've decided to buy a new car. 오케이, 저는 결정했습니다. I've decided. 새차 사는 것을. I've decided to buy a new car. 그렇죠. I've decided to buy a new car. 네, 나는 회사 때려칠 거야. 네, 그렇죠. 똑같이 나는 결정했다. 뭐라고요? 난 결정했다. 그래서 그렇죠. I've decided. 그죠. 그다음에 자, 얘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퀵이야, 퀵. 퀵, 퀵. My. 그렇죠. Quit my job. 난 결정했어요. I've decided. 나 회사 때려치는 것. I've decided to quit my job. 네. I've decided to quit my job. 오케이, 그다음 난글 전체를 다시 쓰기로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그렇죠. I've decided. 선생님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I've decided. 오케이, 뭐뭐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쓰다가 뭐예요? 다시 쓰다. 그렇죠. Rewrite. Rewrite. Write 하면은 쓰다인데요. 여기다가 re를 붙이면 다시 쓰다였어요. 다시 쓰다. 다시 쓰다. Rewrite. 더 전체죠. 전체. 전체가 뭐든 거요. 그렇죠. Whole이죠. Whole. WHOLE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군요. 전체란 뜻의 단어. Whole. 그다음에 essay 무슨 뜻이죠? Essay. We write the whole essay. We write the whole essay. 뭐라고요? We write the whole essay. I'm decided to rewrite the whole essay. I've decided to rewrite the whole essay. I'm decided to rewrite the whole essay.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가 틀린 거 나왔다. 그렇죠? 나는 새 동네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난 결정했다. I've, 그렇죠. I've decided to. 자, 새 동네로 이사 가다 했는데 이사 가다라는 말을 빠트렸더군요. 이사 가다, 움직이다, 이동하다가 뭐죠? 그렇죠. Move, 그렇죠. Move. 어디로 해야 되니까 to. 그렇죠. New town. 새로운 동네가 New town이죠. Move to a new town. 새 동네로 이사 가다. Move to a new town. 아, 난 결정했다. I've decided. 새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을. To move to a new town. I've decided to move to a new town. I've decided to move to a new town. I'm decided to move to a new town. 오케이. 아, 그래서 승빈이가 시험을 대충 쳤구나. 승빈이가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오케이. 자, 이번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치면 두 번째 쓰기 시험이죠. 첫 번째보다 조금 더덜 틀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난 다음 주에 언제란 말이 들어있네요. 언제? 다음 주에 뭐 하는 것? 휴가가 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됐습니까? 난 결정했다는 패턴으로 계속 나오죠. 난 결정했다. 그렇죠. I've decided to. I've decided to. 휴가 가다. 오, 많이 읽은 티가 나네. 소리를 많이 냈네. 소리를 많이 내면 뭐 저절로 막 튀어나와요. 근데 vacation 쓰기가 좀 어렵지. 그렇죠.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Go on a. 자, vacation은 바. 선생님, vacation 잘안 외워져서 바카티온이라고 외웠었어요. 뭐, 지민이 지민이대로의 방법이 있겠지? 선생님 그랬어요. 바카티온, vacation. Go on a vacation. 휴가 가다.
그렇죠. Go on a vacation.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뭐죠? Very good. 됐습니까? Next week. 하면 되겠죠. I've decided to go on a vacation next week. 하면 되겠죠. Okay.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I've decided. 다, 휴가 가는 것. 언제? I've decided to go on a vacation next week. 하면 되겠죠. I'm decided to go on a vacation next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휴학하기로 결심했어. 휴학하다가 뭐예요? 와우, 오, 지민이 열심히 소리 내서 소리 막 입을, 집에서 공부할 때 소리 내어서 하는 거야? 뭐, 소리 내어서 하면 제일 좋은 거, 그게 1등 방법이야. 그러니까 휴학하다는 말 좀 어려운데 쉰단 말, 쉰다. 뭔가 쉬다라는 말에 쉬다는 이거야 take a break. 이거는 되게 많이 쓰여.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니까 take a break. 쉬다 take a break.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 떨어져서 이 말이니까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할 때 뭘 쓰죠? 그렇지 from school. 이렇게 하면 take a break from school. take a break from school. 뭔가 오케이 그래서 휴학하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I've decided 뭐 하는 것을. I've decided to take a break from school. 되겠죠. I've decided to take a break from school. 오케이 그래서 지민은 아직 휴학하고 싶다고 휴학할 수는 없지. 대학생이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I've decided to take a break from school. 네, 그럼 여기에 들어있던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민이가 아마 이걸 스탑을 썼던가? 아, 승빈이가 그랬던가? 네. 자, 스탑도 되는데, 스탑하고 같은 말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죠? 그렇죠? quit이죠, quit. quit. 자, 네. 그 다음에 다시 쓰다. 그렇죠? rewrite. write 쓸 줄 알면, rewrite는 같이 시킬 수 있겠죠? 그니까 rewrite 다시 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가 뭐예요? 전체의 그렇죠 whole이죠 whole whol만 썼던데 이까지 써야 돼 who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 글짓기 할 때 the whole 그렇죠 essay essay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뭐 글 전체를 다시 쓰다 할 때 이렇게 쓰면 rewrite the whole essay. 글 전체를 다시 쓰다. Write the whole essay. 자, 그래서 quit, rewrite, whole.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글짓기 essay. essay. 자, 그다음에 이사하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그렇죠, move죠, move. move. 그다음에 새 동네가 그렇죠, new town.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게 처음 얘기할 때는 한 개일 때는 이거 써야 돼. 새로운 동네, a new town.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새 동네가 아니고 새 동네로라는 말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뭐가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새 동네로 할 때 여기다 뭘 써줘야 되겠지. 그렇죠? 새 동네로 to a new town. to를 쓰면 어디 어디로. 그러니까 school 하면 학교인 거 알지, 지민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냥 있으면 학교인데 내가 필요하면 나는 학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해. 그렇지? 근데 영어스럽게 생각할 때는 무엇을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나는 학교로 간다 이렇게 해. 이런 말이 필요해. 이런 말이. 그렇죠? 그러면 학교는 스쿨인데 학교로는 뭐지? 그렇지? to school. 그래서 나는 학교 간다 할 때 I go school이 아니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사하다, move, 새 동네로. 그렇죠. 요게 빠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말들하고 쭉 연결해서 나는 새 동네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새 동네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I've decided to move to a new town. to를 두 번 써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면 좋겠다. 중요하고 언젠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거네. 자, 이건 결정했다지. 그렇죠? 자, 이 to하고 똑같이 생겼지.
근데 E2하고 E2는 다른 2야. 왜냐하면 E2 뒤에는 무슨 C가 있냐면 그렇죠, 하다 C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E2 뒤에는 이름 C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향해서 이런 뜻이니까 뭐가 된 거고, 이건 어디로가 된 거고, 얘는 2 뒤에 하다 C가 오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 이사하는 것이겠지.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그쵸? 아직 좀 더 익혀내겠다. 그쵸?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자, 하다시 앞에 2가 있으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네 가지 뜻이 다 될 수는 없잖아. 어떤 하나의 문장 속에서는. 그치?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건 어디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뜻이 결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네 가지 뜻 중에 이 문장, I've decided to move to a new town 할 때 얘는 이 뜻이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I've decided라고 그랬지. 내가 뭐 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결정했다, 이사하기 위해서야, 이사하기 위한이야, 이사해서야, 이사하는 것이야. 내가 결정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결정했다. 무엇을? 그렇죠. 이사하는 것. 나는 이사하는 것을 결정했다. 나는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무엇을? 두무부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디로? To a new tow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의 요점은 2가 똑같은 2, 생긴 건 똑같지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다른 뜻으로 뭐뭐 하다 씨를 다른 씨로 바꾸려고 온 2고, 그 다음에 이 2는 뒤에 무엇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게로, 그러니까 어디로 이런 질문으로 바꿔주려고 온 2야. 나중에 이건 전치사다, 이건 뭐 추부정사다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들으면 되고. 됐습니까? 2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녀석 나타났다. 저 스펠링도 어렵고 통째로 익히기도 어려워. 그렇죠. 휴가 가다가 뭐죠? 그렇죠. Go on a vacation. 소리를 잘 익혔어. 그럼 vacation 쓰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지. 이거. 선생님은 그래서 바카티온이라고 외웠다고 했어. 선생님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지민이 나름대로의 방법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원래는 이게 발음된 거. A가 될 때도 있고, 뭐, A 될 때도 있고, 뭐, 좀 그래. 우리말은 글자 한 개가 소리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그 때문에 우리말은 익히기가 쉬운데, 영어는 좀 이런 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짜증나는데, 영어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쉬워져요. 그니까, okay. 그 다음에, shun. Go on a vacation. 휴가 가다. 쓰기 연습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였더라? 그렇죠. Next. Next가 다음이고, 주가 week니까 다음 주에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쉬다.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잠깐 쉬다. 됐습니까? 잠깐 쉬다. 오케이.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커피 브레이크. 됐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뭐 부수다 이런 뜻도 있어. 브레이크가 부수다, 뭐 깨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름씨로서는 휴식. 됐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다가 뭐다? 그렇죠. take a break. 잠깐 쉬다, take a break.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from. 그러니까 여기다 학교를 넣으면 학교를 쉬다, 휴학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자. 그러면 휴학하다, take a break from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래서 글짓기는 에세이였고요. 이사하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move였죠. move. 새 동네, a new town. new town. 어를 넣어서 생각해도 되겠어. 우리는 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쓰기 짜증나게 생긴 Go on a vacation. Go on a vacation. Okay, 다음 주에 Next week. Next week. 뭐뭐를부터 벗어나서 잠깐 쉬다. 그렇지. Take a break from.
Take a break from tilde. Tilda. 예, 물결 부분이 너무 이상하죠? Tilda 이런 말은 생각하지 말고 take a break from이나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상한 소리 자꾸 했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우리가 뭔가 좀 덜 했는 게 있었지, 그치? 우리가 문장은 익혔는데 문제풀이를 안 했었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누가 뭐 한다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어. 우리가 땅콩이라고 부른 거 있지? 오케이. 저는 10살짜리 소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해를 못하, 누가 뭐뭐 한다만 지금 표시한 거 정거펜으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구를? 그렇죠. My father. 그니까, 오케이. Who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I can't understand. 누구를? My father. 계속해서,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무엇을?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떨 때는 on the internet이고, 어떨 때는 the internet이야. 그치? 자, 어떨 땐 the internet이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그냥 the internet이. 난 서핑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무엇을? 인터넷을. 됐습니까? 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도 얘랑 비교해서 the internet과 어떨 때 on the internet을 비교해서 보면 되겠지. 오케이. 전 그 다음.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하려니까 이게 온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됐습니까? And my favorite game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오케이. 그 순간, then,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오케이. 아빠 이름이 빌 게이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말하기를. 오케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어떻게? He said I wasn't studying now. 됐습니까? 언제? 오케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 나는 쓰지를 못해요. 무엇을? 그렇죠. 하루에 45분 이상을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죠, 이거? 어디에서죠? 그렇죠? 어디에서 45분 이상 쓰지 못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on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디서? 인터넷에서.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어서 무엇을? the internet을. 나는 45분 이상 쓰지 못해 하루에. 어디서?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칠 때 이거 the internet이냐 on the internet이냐, 이거 the internet이냐 on the internet이냐, 이거 시험 냈던 기억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어려운가 한 번 더 읽을게. 이제 나는 쓰질 못해 하루에 45분 이상을 어디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더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많이 틀렸던 거 바로 지민이 마지막에 맞았을 거야 아마. 승빈이 끝까지 틀렸고 지민이 맞았어 틀렸어 마지막에. 그랬습니까? 45분. 그러니까 1분이면 1minute 하면 돼, S 없이. 근데 2분부터는 여기다가 S를 써줘야 돼. 왜, 그거는 책도 마찬가지야. 책 한 권일 때는 그냥 뭐라 그러는데, 책 한 권일 때는, a book이나 그냥 one book. 근데, 책 두 권부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45 minut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딸이 쓰지 못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네.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어디야? 무엇이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무엇을 사용하지 못한다야? 어디를 사용하지 못한다야? 그러니까 여기에 on이 이번에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하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죠. 오케이. 그 다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People won't believe. 이러한 사실을 this. this는 뭐 대신 왔냐면 이 기니까 또 이걸 다 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쵸?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뭐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이걸 또 쓰려면 힘들겠지. 그쵸? 디스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디스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 큰일 날 뻔했어. 됐습니까? 하마터면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렇게 통문장 시험 칠 뻔했어. 디스 되게 고맙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터넷 서핑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서핑하다 Surf the intern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게임에서 이겼죠. 그렇죠? 게임에서 이기다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꼭 안고 있죠. 왜 꼭 안고 있을까? 이 인형이 favorite 한 bear이기 때문이죠. favorite 어떤 그쵸. 그 다음에 시기가 막 하고 있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spend time의 뜻이 뭐였더라? 그쵸.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됐습니까? spend time. 그럼 45분을 보내면 이 자리에다가 45 minutes를 넣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45분 이상을 보낸다 그러면 more than 45 minut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spend time. 그 다음에 이 사람은 dead죠. 그렇죠? 그러면 dead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daughter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됐습니까? daughter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오케이. 발음은 이렇게 되죠? daughter. 그러면 여기에 d가 들어있죠? d는 당연히 d가 내주겠죠. 그 다음에 이 o가 짜증나는 거야. o는 o가 낼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했냐? AU, 그렇지. AU가 O가 됐어요. 그 지민이 8월달이라는 8월달 영어로 뭔지 알아? April? April은 4월. 아, 아직 월 이름 모르는구나. 뭐 미 어차피 6학년 되면 이제 월 이름 다 12개 외워야 되거든. 미리 들어둡시다. 8월은 August라 하거든. 8월 August. 근데 어떻게 쓰냐면 August를 한글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지. August. 그럼 O 소리 August 이렇게 써. O go. 그래서 AU가 뭐가 될 수 있다. AU가 O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방금 동전 지민이 거야? 어디 갔는데? 어, 진짜 그래서 도를 할 때도 DAU가 도야. 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TER 써서 TER 쓰면 쉬울 텐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여기 GH 있지. GH는 소리 안 날 때가 많아. 지미 이런 단어 본 적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Right. 한글로 쓰면 오케이. 얘는 소리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크 이런 소리겠지. 그흐 힘이 센 소리야, 힘이 없는 소리야.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GH는 어떨 때가 많다? 소리 안 날 때가 많아. 소리 안 나는 녀석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거 안 외워져서 나우그흐터라고 외웠어. 선생님은 이거 스펠링 어렵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쓸 때는 읽을 때는 daughter. 뭐 물론 선생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daughter 이렇게 읽지는 않았겠지. daughter 이렇게 읽었어. 오케이. 근데 쓸 때는 스펠링이 어려워서 이렇게 외웠었어. 그래서 이게 a가 아 선생님은 이제 스펠링 안 외워주는 건 a는 무조건 아, e는 에, o는 o, U는 U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나름대로 정해놓고 안 외워지는 거 외울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U 소리 났네. U 있겠네. 그흐네. 그흐. 그 다음에 T긋 있네. 어 털. 이거 되게 많이 보잖아 이거. 그치? 이건 TR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 초등학교 때뭐 벌써 이렇게 뭐 스펠링 쓰는 거 너무 학생들한테 뭐 이거 스펠링 틀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쉽게 그냥 뭐 챈트 부르고 학교 영어에서 막 스펠링 막 틀리면 막 뭐라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학원 마음 선생님 막 틀렸다고 세 번씩 쓰라고 막 많이 틀리면은 막 다섯 번씩 쓰라고 막 그러지. 그렇지. 지민이 막핵 공감하고 있어 지금. 자, 그 말도 맞긴 맞아. 응? 근데 이제 지민이가 5학년 2학기고 곧 6학년 되고 이러잖아. 그리고 또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 있잖아. 그렇지. 언니 영어 학교 영어 시험 칠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혹시 구경 좀 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이런 거 해. 중학교 때 하는 걸뭐 지금 너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어떤 대화를 이렇게 통째로 외워. 예를 들어서 뭐 Have you heard about the observation diary? No, I haven't. What is that? It's a diary that needs you to watch something and then writ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 있어.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다 외우라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같은 거 나눠주면서 이거 수행평가 칠 거니까 다 외워라. 그렇게 해서 그걸 말로 시험 칠 수도 있고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말로는 시험 못 치잖아. 그럼 그걸 이렇게 다 써야 되거든. 서술형 문제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스펠링 같은 거 자꾸 틀리면 중학교 때 언니 시험 전번에 이번 2학기 때는 안 치지만 1학기 때 시험 치는 거 봤잖아. 지민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며칠 동안 쳐? 하루에 치지. 언니는. 그렇죠. 3일, 또는 뭐 4일 칠 때도 있어. 그렇습니까? 그럼 왜 3일, 4일에 걸쳐서 시험을 칠까? 그렇죠. 과목이 많아서. 그래서 영어만 공부하고 있을 수가 없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막 이래. 또 예체능 칠 때는 막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거 암기 과목도 선생님이 이거 외워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외워야 되고, 기가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빨리, 영어 같은 거는 초등학교 때, 쓰는 거 이런 것도 쉽게 만들어 놓으면 잠깐만 보면 돼 잠깐만. 그 나머지 과목도 잘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그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쓰는 것을 좀할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오케이. 도를 선생님은 잘안 외워져서 나우 그흐터어라고 외웠대요. 지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생님 방법 잠깐 알려주면 선생님 어떻게 했냐? 좀 길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천사를 막 생각하면서 이 세상엔 천사가 있을 거야. 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Believe죠. Believe. 뭐 하다? 믿다죠. 오케이. 선생님, believe 잘안 외워져서 처음에는 어떻게 외웠을 것 같아? 선생님은 이걸 believe라고 외웠어. believe.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L이 내는 소리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거든? 그래서, L이 내는 소리 이렇게 써서, belly, 그 다음에, 이브다, 이브. 이브. 아담과 이브 할때 이브다. 그러면, belly, 배, 비, 비가, 에 소리, 이가 내고. 그 다음에, 받침 리을, L. 이 소리는 I가 낸다. 그 다음에, 이브는 이브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일단 뭐, 쓰기는 연습하는 거 중요한 표현들. 다 해왔죠, 당연히?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도를 찾아봤더니 여기 숨어 있네, 그치? 그렇죠. 그래서 do, DAU가 do,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GH, 그 다음에 ter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lieve는 어디 있나 찾아볼까? believe. 맨 위에 있어? 새로지? 아, 여기서 뭐 있네. believe. 오, 독수리 노린데. 오케이, believe. 똥 앞에 놓치야지. 오를 땡? 새로 붙이려니까 안 돼. 굵게 안 나오네.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을 찾아봤더니 맨 위에 있어 또? 와우 독수리 눈이네.
Fei, A가 A 됐네. Favorite. 안 되겠네. Favorite. Favorite. 그 다음에 게임 같은 쉬운 녀석이 어디 숨어있나? 이번엔 괄호가 아닐까 싶은데? G를 찾아. 일단 G를 찾고. 여기 G 있는데 근처에 A가 안 보인다. 아! 그렇지. 여기 있네. 게임. 오, 빌리브하고 같이 있었네. 꼬리가 다 있네. 게임. 그 다음에 이기다, 승리하다는 W를 찾아라. 옆에 아이가 없네. 못 찾겠어. 지금 어디니? 어, 빌리브, 아스! 아, 여기 이번에는 몸통이다 있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윈.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게임에서 승리하다. 그 게임을 이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게임을 이기다. Win the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끊어 읽기 했던 것들이 이번에 나와 있어. 뭐, 한글 보고 먼저 선생님이 이거 칼질한다 그래. 됐습니까? 여섯 문장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말과 다른 거 뭐,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걸 찾아주는 거. 칼질하기.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서 꾸며줘요. 어제 6학년 수업할 때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밥을 먹었다. 이 밥을 꾸며주는 말은 항상 밥 앞에 가야 돼, 우리말에는. 뭐, 나는 따뜻한 밥을 먹었다. 난 차가운 밥을 먹었다. 난 식은 밥을 먹었다. 난 맛없는 밥을 먹었다. 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나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었다. 나는 식탁 위에 있었던 밥을 먹었다. 난 냉장고에 있던 밥을 먹었다. 무조건 여기 다 들어가야 되지. 근데 영어에서도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건 맞아. 뭐 I ate delicious rice 이런 식으로 난 맛있는 밥을 먹었다. 꾸미는 말이 짧을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일로 들어가. 그렇죠. 뭐 난 뜨거운 밥 먹었어. I ate hot rice. 나 차가운 밥 먹었어. I ate cold rice. 근데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뒤로 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넌 식탁 위에 뭐 on the table에 있던 rice를 먹었다 이러면 I ate the ric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걸 표시해 주겠다. 근데 이거를 요거는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안에 다들 잘 해요.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자르는 건 잘 하는데 요걸 찾는 거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돼야지. 어쨌든 이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끊어읽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잘라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던데 누구는 이란 질문에 대한다면 보이지? 누가? 그렇죠. 누구를이 보이지.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뭐 한다가 보이지? 뭐 한다? 오케이, 여기에도 보면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게.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에 문장을 세 개를 또 비슷하지만 다르지. 그렇죠. 일단 나는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게, 나는 이해 못 하겠다지. 나는 뭐뭐 할 수가 없다는 뭐야? 뭐뭐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나는 이해 못 하겠다. I can't understand. 누구를? My father.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야, 이거. 글씨가 잘 보이나? 이 정도는 보이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해한다는 I understand지. 난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그럼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다 그냥 뭐만 넣으란 얘기냐면 난만 넣으란 말이야. 근데 하다시에는 그냥 나를 못 넣어. 이 안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어. do. 그렇지. do가 하다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do가 숨어 있어. do가 숨어 있다가 얘한테 뭔가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는 I don't understand 라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I can't understand지만 난 이해하지 않, 난 이해한다. 난 이해한다. I understand. 난 이해하지 않는다. I don't understand. 그 다음에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는 언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해할 것이다. 난 이해한다. 아니야. 나는 이해할 것이다는. 그렇지. I will understand지. 나는 이해할 것이다. 근데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will not 줄여서 뭐가 된다? I won't understand. 그니까. 예, 뭐, 선생님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뭐뭐 한다. 안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거기서 또 not을 넣는 것까지 하면 여섯 가지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다. 이거 칼질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누가? 그렇죠. 무엇을? 그렇죠. 이거 무엇이니까 on이나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어. on 없이 쓰는 거야.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만 보면 검색하는 중이었다지. 이거 검색하는 중이었다. 검색하는 중 이었다. 그럼 검색하는 중이란 말은 뭐로부터 오냐면 검색하다를 조금 바꿔주면 검색하는 중이 되지. 검색하다가 뭐야? 그렇지, surf지. 그럼 검색하는 중은? 그렇죠, surfing이지. 자, 근데 검색하는 중이란 말은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여기다 넌 뭘 써야 돼?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하는 중이었어? 지금 하는 중이었어? 과거에 하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색하는 중이면 뭐라고 하면 될 텐데 내가 지금 검색하는 중이면 그렇죠 I am surfing이라고 하면 됐었어. 그렇죠 이건 지금 검색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과거에 검색하는 중이었으니까 am이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나는 검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 이 문장은 조금 어렵긴 해. 어. 근데 뭐 우리말로는 어렵지 않은데 영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칼질부터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맨 먼저 항상 보이지. 누가 그렇죠 그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이 말이죠. 뭐 했다 말했다. 자 이게 좀 길지. 얘는 근데 뭐가 또 요 안에도 이제 이게 원래는 한 덩어리이긴 한데 또 잘라보면 누가 내가 이건 다른 색깔로 자를게. 숨어있든 뭐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어떻게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했었다. He said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I wasn't studying. 어떻게?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14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꼼꼼하게 설명하는 걸 못했네요.